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주과의 홍지연이라고 합니다. 그 앞선 강연에서 당뇨 합병증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고 경각심을 많이 이제 일깨우신 상태이실 텐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당뇨병과 치주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강연이지만 이거를 듣고 아, 그래, 잘 치료를 해서 당뇨랑 치주질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치주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당뇨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치주질환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내가 할수 있는 구강관리법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라면 어떤 구강관리 지침을 가져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주과에 오신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대표적인 자각 증상을 좀 적어봤어요.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요. 잇몸이 욱신거리고 아파요. 이가 흔들리고 아파서 잘못 씻겠어요. 이가 시려요. 입에서 냄새가 나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모두 다 치주질환과 연관돼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 잘 모르고 계세요. 증상을 못 느끼고 계시다가 어느 날 씹을 때좀 아파 하고 오셨으면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안타깝게 많이 있습니다.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치태와 치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하반부에 보시면 이 임상사진에서 굉장히 그 치아 주위 잇몸 경계부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이 굉장히 붉게 부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해당 부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부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증식해 있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많은 수의 세균이 서로 응집해 있으면서 하나의 집락을 이루고 있는 소위 세균성 치태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진행 과정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가장 왼쪽에 건강한 상태의 잇몸에서는 요 경계부를 따라서 잇몸이 약간 얕은 도랑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부위를 치은 열구라고 부르는데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보통 3mm 이내 정도의 깊이로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 부위에 이렇게 까맣게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하면 그 표면 쪽에 있는 잇몸 부위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방부에 받쳐 있는 치조골이라든지 치주 조직 부착 부위가 아직은 파괴가 되지 않은 치은염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잘 관리해주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가역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직은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방치가 돼서 음식물 찌꺼기가 점점 잇몸 하방으로 치은 열고 하방으로 점점 밀려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해당 부위 주위로 더 깊고 더 넓은 범위의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하방부를 받쳐주고 있는 잇몸 뼈라든지 치주 조직 역시 파괴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치주 조직이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잇몸 치료를 통해서 위쪽에 이런 원인이 되는 그 찌꺼기들을 정리를 해준다고 해도 다시 건강한 조직 상태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보시면 잇몸이 잘 둘러싸고 있는 수위가 별로 내려가지도 않고 겉보기에는 잇몸이 잘 덮여주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거의 뿌리 끝쪽까지 뼈가 다 파괴되어 있는 이런 모양새가 관찰이 됩니다. 저희가 구강 안에서도 치준항 탐침기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잇몸 안에 얼마나 조직이 파괴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삽입을 해보는데요. 거의 해당 부위는 10mm 이상 정도 깊이로 파괴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치주 질환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큰두 축은 어쩌면 구강 내 세균이랑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균형 상태에 있다가 이런 세균의 그 자극이 커지고 그런 치태의 범위가 커지면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부위에서 염증성 매개물질이 동시에 많이 발생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자가 조직인 치조골과 결합 조직이 결국 파괴가 되는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질환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또큰 영향을 줄수 있는 인자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흡연과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인자들이 치주 질환을 일으키 어 치주 질환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일단 발병이 시작이 되면 진행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를 두세 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주 질환과 당뇨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당뇨가 치주 질환에 대해 줄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혈관 내에 축적된 수많은 그 많은 부분의 당과 지질 이것들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어떤 당화 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혈관을 이루는 내피세포라든지 조직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세포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우리 몸이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잘 낫지 않는 치유가 지연이 되면서 면역세포로 하여금은 그런 염증성 매개물질을 많이 생산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면서 결국 치주질환의 악화에 일조하게 됩니다. 역으로 치주질환도 근래에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치주질환도 당뇨병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주질환의 구강 내 병소이기는 하지만 해당 부위에 만성적으로 계속 감염 상태가 있고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축적된 그런 염증 산물들이 혈류를 따라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돌수 있다는 그런 경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혈류 내에 쌓인 이런 염증 산물들이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 더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질 대사의 이상을 일으킴으로써 결국은 당뇨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치주질환과 당뇨병은 서로 질환의 진행에 있어서 서로 악영향을 줄수 있는 상호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런 통로가 어쩌면 혈류를 통해서, 혈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양 질환에 모두 영향을 줄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두 질환 사이에는 공통의 위험 인자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두 질환은 총괄적인 의미에서 같이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치주질환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저희가 보통 그 작은 치료에서부터 점점 단계 단계로 큰 치료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잇몸 부위에 치석이 많이 생겨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선 치은 상방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치석을 먼저 제거하는 스케일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이런 잇몸 상방 부위만 조절해서는 되지 않고 잇몸 하방까지 깊숙하게 밀려 들어간 음식물 찌꺼기와 치석을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될 때는 저희가 비외과적 치주 치료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안에 깊숙이 긁어내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환의 파괴 정도가 너무 심해서 비외과적인 치주 치료만으로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직접 잇몸을 열어서 직접 기구를 안에 더 깊이 넣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외과적 치주 치료를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런 치주 치료들이 모두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 기기를 거쳐서 치태 조절을 계속 해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그 치주 치료가 물론 잇몸의 건강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고 당뇨 환자에서의 치주 치료는 혈당 관리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치주 질환과 당뇨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구강 관리법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치주 치료와 함께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는 치주 치료랑 같이 병행돼야 될게 자기 스스로 하는 구강 관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양치질 잘 하는 잘 하신다고들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상당수가 이렇게 왼쪽처럼 막 이렇게 심하게 굉장히 강한 힘으로 팍팍 닦아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개운하고 잘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정작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그 잇몸 경계 부위나 치아와 치아 사이에 닦여져야 될 그런 치태는 그대로 남아 있고 별로 그렇게 강하게 닦지 않아도 될 바깥면, 치면 그리고 잇몸 살만 깎아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는 잇몸이 특히나 약하시고 치주 질환이 있다면 이런 칫솔모를 경계 부위에 45도 정도 비스듬히 놓은 채로 살살살 털어내듯이 진동을 주면서 구강 안으로 쓸어내는 방법들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꼭 하셔야 될게 치아와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할수 있도록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필수적으로 쓰시는 건데요. 이런 기구들을 사실 사용하지 않으면 치아와 치아 사이 부위는 사실 잘 닦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남아있는 치태들은 결국 해당 부위에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이런 기구들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으시다면 이런 구강 관리 지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흡연, 음주, 영양 같은 어떤 공통의 위험 요소는 적극적으로 조절해 나가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칫솔질로 그리고 치간 칫솔과 치실을 필수적으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아픈 곳이 없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기를 추천드리고요. 구강 내 변화가 감지되신다면 언제든지 의사 선생님 그리고 치과 의사 선생님께 바로 문의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